이난이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난이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매매의 전략은 단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에서 이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테마들이 과거에는 보면은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이 테마가 여러 번씩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직접적으로 전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그룹이 좀 형성이 되거나 그리고 그 특별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형태들은 약간 좀 며칠 동안의 어떤 지속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금 테마가 형성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료라는 부분이 실적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찌라시도 재료가 될 수가 있고 시장의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른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역배열에서 긴 짱대 양봉을 뚫고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정배열에서 모습을 갖추면서 신고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모습을 갖추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어떤 형태들이 갖춰졌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과거에는 100억, 200억만 이 거래가 터져도 상당히 많이 터지는 그거였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몰아주기식의 어떤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0억, 2000억, 많게는 1조 단위까지도 터지는 그런 하루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단 하루라도 또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강해지려면은 그룹을 형성하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뭐 쌍방울이라든지 비비안이라든지 그죠? 그 많은 종목들이 뭐 나노스라든지 정원테크라든지 이런 거 그죠? 미래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정작 이런 종목들 중에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재가치를 살짝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 조금 이걸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발에 꺼지기보다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지금 뭐이그 리오프링 관련한 어떤 종목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화장품 관련주도 그동안 많은 그 코로나 관련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약하지만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좀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이츠 한부를 중심으로 해서 토니몰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리더스 코스메틱도 상한가를 쳤지만 이런 종목들은 투자 한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들이 좋고요. 오늘 이 짱대 양봉이 길게 뻗은 이런 종목들은 요즘 특징이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눌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보시면서 오늘도 시장을 주도하는지 주도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